네, 저희 일단은 다 모여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 할 예정이고요. 제가 영상 담아 보여드릴게요. 어? 지난번에 나오셨던 그 메론 강사님 오늘 고기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네. 오늘 저녁은 돼지고기 먹을 예정입니다. 햇반, 네, 이렇게 네, 회원님들께서 역할 분담해서 하고 계시고요. 앉아 보셨네. 와, 이거 어디서 사온 거예요? 어우, 나 아까 나 도마로 다 자를 거예요. 경매 받은 거, 경매. 아침에. 아, 아침에 경매 받은 거. 경매 받은 거예요. 문어 그냥 쓰면 안 돼요? 접시 없나? 접시. 아까 전에 오셔가지고 맨 처음에 소개 먼저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침 출항 시간대는 좀 서둘렀던 게 있어요. 그 점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자 지금 저기 청주에서 다이어트 스쿠버 밴드를 운영하는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딱 보면 다이어트 분들입니다. 강사님이요. 저 모션드림에서 같이 일하고 강사님, 그 실장님이시고 저는 모션드림 대표 맡은 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매니저님 뭐 안전하게 전원 다 출소하셨고 큰 미싱 사고도 없이 전부 다 다이빙 잘 해주셨고요. 오늘 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뭐 체온이 많이 내려와서 뭐 저체온 좀 오신 분들도 있고 멀미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다음 다이빙은 대비를 좀 더 잘하셔서 좀 더 즐거운 투어가 되셨으면은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추억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수면 조류하고 바닥 조류하고 틀린 걸 좀 느끼셨나요? 자 수면에 떠 있으면 조류가 많이 밀리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이 단다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씨는 같이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 잘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미싱이 나면요. 미싱이 나면 첫 번째 오픈할 때 뭐라고 해오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출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건 꼭 유의해 주시고 어찌됐든 무사하게 다이빙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여기 고생하시는 이분 관사님, 채용 관사님 그리고 성함 모르겠는데 박수 한번 전해주세요. 전복 나왔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뭐 결제 끝난 거예요. 아니 왜 날 그렇게 쳐? 내가 뭐 쪼먹은 사람 하는 거야. 아니 여기 찐 넘어가서 5mm인데 진짜 약하네. 아이 K를 부르면 장갑이랑 호스는 얘네 또 완빵이야. 호스... 그러니까 좋은 거 쓰면 되잖아. 근데 형한테 대표를 잡는 거 있잖아. 시장을 사는 거 알아야 돼. 내가 한번 안 잊어먹잖아. 아니 이거 아니 잊어먹어요. 안잊어먹어 영어가 제 전화를 때문에 말하는 거야. 그게 안 맞는 거 같아. 영어 그렇게 이빨을 닦아달라고 했지. 좀 고장나면 뭐 새로 사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그런 거는 또 이건 네. 틀리다고. 이거 사람의 성향인데. 네네네. 수시를 사용. 네,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네. 제가 실리콘실 드라이시트 많이 입잖아요. 네. 라텍스를 왜 선택을 했냐면 거의 맞아 사람들 좀 이렇게 네. 그리고 언슈엔에 나와 있는. 네. 딱 여기 있네. 안 나오더라고. X 라지 와이드 핀에 280.